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5월 셋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건강하게 이겨내자는 외교부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배려라는 문구를 전했으며 우리 모두 온라인 캠페인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긍정의 힘을 믿으며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용갑 중구청장은 다음 캠페인 대상으로 홍인성 인천중구청장, 김재중 옥천군수를 지목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구내식당 운영 중단으로 직원들이 부서별로 지정된 분담동 식당을 이용하면 약 5,640만원의 경제효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중구는 숙박과 목욕, 세탁업,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영업소의 준수사항, 숙박 객실 먹는물 관리, 조명상태, 발안실 관리 등입니다.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평가 결과 최우수와 우수 등 3개 등급을 결정해 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이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시민내에서 주민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 공간 마련을 위한 문화이동 마을신문을 발간했습니다. 문화이동 마을신문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사업 10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고 시 주관 주민 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 지역 참여형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 신문에는 코로나19로 지역 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광고를 실었으며 지역 민원, 주민의 이야기, 창작시, 행정 소식 등을 담은 총 8면으로 만부가 발행됐습니다. 효도령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5월 셋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